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한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이 대표를 공격한 김모 씨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 한 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공범이 있었다면 수사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또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범인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경찰 방침을 놓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수사 상황부터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건 초기 피의자 김 씨 단독 범행으로 발표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조력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 왔고 공범 존재 유무에 대한 수사도 이어왔습니다. 이런 경찰은 어제 충남 아산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면 이른바 변명문을 어디론가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남성이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했다면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 전날 김해 봉하마을과 가덕도 근처에서 김 씨를 태워준 승용차 운전자 2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태워졌을 뿐 공범 가능성은 낮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엽니다. 다만 김 씨 당적과 관련해선 비공개가 원칙인 정당법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수사 결과는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했을 뿐입니다. 시민들 불편을 확실히 줄이려면 광역버스 입석을 금지하며 크게 늘려둔 버스들을 어디서 어떻게 서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어서 이승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이곳 명동 입구 정류소엔 광역버스 노선 29개가 지납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만 550대 넘는 광역버스가 들어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출퇴근 시간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버스를 오래 기다리거나 위험하게 서서 가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영석으로 그냥 보내고 한 두세 대 보내고 타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남은 좌석 확인하고.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 이후 입석 탑승이 전면 금지되며 커진 불만에 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류소는 그대로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동과 신논현역 등 주요 종점마다 짧은 정차면에 버스들이 길게 늘어선 겁니다. 버스가 서야 되는 데보다 더 전에 서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 쫓아가겠다고 차도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산발된 형태로 사람들이 다 서 있으니까 이렇게 막 좀 다칠 수도 있고. 줄서기 표지판으로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다 비난만 받은 서울시. 도심 진입 전까지만 버스를 운행하고 승객들은 환승해 출퇴근하는 게 답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시민 불편을 감안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도 이런 불만을 고려해 일단 버스들이 서는 위치를 분산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협의가 된 6개 노선은 이달 말까지 정류소를 옮기고 다른 노선들의 경우 협의가 안 되면 정부의 직권 조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한강변에서 흉기에 찔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은 과다 출혈 때문에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며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밤 8시 7분 서울 올림픽대로 근처 한강공원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한강에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30대 여성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후드티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왼쪽 가슴은 흉기에 찔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여성의 가방과 휴대전화, 흉기까지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1차 구두소견을 내놨습니다. 가슴 왼쪽 자창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로 추정된다. 즉, 흉기가 폐를 찌르며 많은 피를 흘려 숨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여성이 6일 오후 1시쯤 가족과 함께 살던 경기도 이천의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저녁 7시 반쯤 한강공원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 결과 여성이 집에서 한강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고 신고 전후 시간대에 현장에 드나든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동선 추적 결과만 놓고 봤을 땐 타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을 조사하는 한편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립니다. 서울엔 눈이 많게는 8cm까지 쌓일 걸로 예보되면서 수도권 전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내일 출퇴근길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서울 대방역 앞 출근길이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눈이 아직도 녹지 않은 겁니다. 한나절이 지난 퇴근 무렵에도 빙판길은 곳곳에서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방눈이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흘러들어와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저기압과 함께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큰 눈을 뿌리게 된 겁니다. 서쪽에서부터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부 내륙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 구름대는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모레 새벽까지 저녁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인천, 그리고 대전, 세종 등엔 3에서 8cm, 많은 곳엔 10cm 이상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내륙과 충북 일부에도 5에서 15cm까지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과 오후 사이엔 동해안과 경북을 중심으로 1에서 10cm 안팎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눈 대신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엔 많게는 40mm, 수도권 일부엔 10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눈 또는 비가 내린 뒤 바로 찬 공기가 뒤따라와 도로와 인도가 쉽게 얼겠으니 출퇴근길 등 외출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또 전세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입주민들은 회원이 100만 명 가까이 되는 큰 협회 건물이라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한 부동산 업체가 협회 건물을 통째로 빌려 전세를 내준 거였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A씨는 재작년 3월 서울 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회원 수 97만 명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유 건물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협회에서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빌린 부동산 임대업체 S사가 5개월째 임대료를 밀려 계약을 해지했으니 나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협회 측은 S사가 보증금 20억, 월 임대료 9,500만 원의 건물을 모두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씨 등 입주자 30여 명과 각각 전세 계약을 했는데 협회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입주자들은 S사가 협회 업무를 대신하는 줄 알고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관리랑 임대 관리랑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사 대표 최모 씨는 지난해 일부 입주민에게 돈이 부족해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말한 뒤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 썼는데 이분들이 다 철수해갖고 어디 갔는지 우리도 모르고. 보증금을 떼인 일부 입주자들은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남편도 직장이 근처라서 미래에 대한 약간 희망이 다 사라져서. 입주자들은 부동산 임대업체를 사기 혐의로, 협회를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협회 측은 임대업체가 허위 계약서를 보내 입주민들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S사를 고소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